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시죠? 네, 감사합니다. 연휴를 이렇게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직접 참여해 주신 덕분으로 2017 완도국제해제로 박람회가 대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박람회가 개최되는 그 기간이 여건이 좋지는 않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관심이 대통령 선거에 쏠리고 있고 또 세월호 인양 문제가 있고 그러면서 중국의 사드 문제 그리고 중간에 또 AI가 확산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로 사실상 악재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개막 21일째를 맞고 있습니다만은 이처럼 대성황으로 주셔서 이번 국제해제로 박람회의 목표인 60만 명을 훌쩍 넘어서 오늘 75만에 이르게 됐습니다. 박수 치시고요.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나 이번 박람회는 국제 박람회인 만큼 외국 관람객이 또 많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벌써 83개국에서 3만 여 명의 외국인들이 다녀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번 박람회는 산업형 박람회입니다. 그런데 벌써 5천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6억 원 이상의 수출 계약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박람회는 국제 행사로서 그리고 산업형 박람회로서 면모를 갖춘 그런 박람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번 박람회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국민들과 30만 향후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이 똘똘 뭉쳐서 일본의 하나의 합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존경하는 우리 국민과 30만 향후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3일 남았습니다. 3일 동안에 안전하게 이렇게 박람회가 마무리되어서 이제 우리 완도에서 생산되는 해조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앞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정보고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남는 3일 동안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조부 박람회 국무조직위원장이신 신우철 대표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크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참 많은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또 더구나 감사한 우리 향후분들께서는 그 올해를 고향 방문의 해로 정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막 축제 박람회 기간 동안 이렇게 다녀가시면서 또 고향사하는 마음을 보내주셨고 그 외에도 우리 조직위원회 분들도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첫날 개장식을 하기 전에 이렇게 와서 약간 뭐 회의하시는 뭐 그런 걸 좀 봤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딱 그 첫 말을 굉장히 와닿던 게 뭐냐면 많은 우리 자원봉사자분들 그리고 스태프분들 조직위원회 분들 정말 많은 일원이 계셨는데 그때 친절이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웃는 모습으로 한국인 여러분 좀 대해주자. 물론 컨텐츠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만 이게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웃는 모습으로 했는 게 그 완도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뭐 퇴장하신 관객 여러분들 입장하시는 분들 모두 표정이 좋으셔서 아, 참 따뜻하고 친절한 박람회구나 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자, 한번 봅시다. 혹시 완도 군민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와, 이렇게 많이 와주셨네요. 자, 그리고 지역적으로 한번 보죠. 서울 경기 손 한번 들어주시죠. 와, 자, 그 다음에 충남 충북. 그 다음에 경남 경북. 그 다음에 전라남도. 예, 전라남도에서 많이 와주셨고 서울 경기에서 많이 와주셨습니다. 대한민국 각지에서 이렇게 사랑을 해주시는 박람회는
정말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박람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함께 하신 여러분 저 온 사람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을 딱 한 번만 해본데 첫 번째 의미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시니까 여러분들의 남은 2017년 6-7개월 남았는데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는 화이팅! 그리고 남은 3일 완두 국제 해주는 박람회 성공적인 개최 그리고 폐막을 함께 기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승과 완도 국제 해결 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하나, 둘, 셋! 박수 한번 서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파이팅을 좀 전해보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한 두 가지의 파이팅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약간 힘이 없으면서 따뜻한 박람회 파이팅.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약간 오늘은 좀 사람네요, 파이팅이. 그래서 이거 뭐 오늘 출연자분들 단단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지금 방송은 5월 13일에 방송이니까요 시청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CJ 헬로비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완도 국제 해조류 박람회 말이 너무 길어지면 안되니까요 다음 초대가서 분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또 즐거운 시간 함께해주실 양용모씨를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